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일단 뭐 당장 그 2기 내각 이 문제가 뭐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야당에서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요. 이제 그 여야 정책위 의장이 관련 상임위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집중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부 조직법과 김영란법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 법률안이 있는데, 네. 이걸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으흠. 여야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큰 틀에서 또 합의를 봤습니다. 네. 일단 뭐 국회 내용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를 꼭 찍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요구했는데 참고하겠다. 이 참고하겠다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 모두를 받아들일지 김명수 후보자의 한정이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정하게는 수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의 형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낙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볼 게 있는데요. 이것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다시 말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줬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 대표단과의 그 회동을 활용을 해서 퇴로를 열었다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무슨 이야기냐면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제2차, 제3차의 어떤 이 낙마를 겪는다라고 한다면 정책 타격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낙마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 도덕성 문제라고 하는 거, 인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이제 비판을 샀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지명철의 요청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으흠. 일정하게 낙마를 유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소통을 하고 야당과의 소통 속에서 일정하게 양보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퇴로를 열어줬다 내지 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퇴로에서 한 명만 낙마시킬 것이냐, 두 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요구한 정부조직법, 뭐 김영란법 등등도 사실은 이 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여부하고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 조직법과 김영란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김명수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의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그 장관 지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정부 조직법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게 8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으흠. 큰 틀에서 합의는 봤지만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어떤 정치적 측면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정부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안은 너무나 많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안전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 그러니까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안이지만 예. 새정치민주연합안은 국민안전부로 그 신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예 별도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네. 이 정부안, 정부조직법 정부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허. 이런 점에서 이 정책적 이견이 과연 8월 국회에서 이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정이 되면서 과연 합의 처리까지 갈 수 있을지. 예, 예. 뭐 정치적 어떤 입장과 그러니까 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책적 측면에서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으흠. 그래도 뭐 충분히 논의하면 결론 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근데 8월 국회라고 한 게 뭐 8월 말까지니까 아직 시간 여유는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재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배면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책임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정부안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은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새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안보 및 재난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지금 방안을 이미 마련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과연 이것이 그 조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음흠. 여기서 과연 그 절충점이라고 한 게 도출될 수 있겠는가? 예. 어느 한쪽의 어떤 양보. 그렇죠. 이것만이 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그건 뭐 아무튼 논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요. 네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다. 그 자체를 좀 평가해 주시면요. 이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뭐 그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청와대 그다음에 여야 사이의 소통이 상당히 너무 그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서 뭐든 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만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요즘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당에 가서 이것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과연 합의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도 제기를 하는 것이 음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통의 자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번 만나고서 다음에 또 언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고 헤어졌나요? 그냥 헤어졌나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이제 정례 회담을 그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네. 그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좀 뭐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고 하니까 정례화 시키는 게 좋겠는데요? 아 물론이죠, 그거. 예. 예.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번 원내대표들보다는 좀 서로 말이 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매주 월요일이죠. 한 번씩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런 점은 그 여야가 서로 소통의 노력이니까 그 평가해 줄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